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야구 올림픽이라 불리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렸습니다. 야구와 아이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화제를 만드는 시구와 스타죠.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경기 시작 전 시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아이돌 팬들이 야구장에 모이게 되어 응원석을 더 활발하게 해주기도 하고, 아이돌들은 공을 던지는 모습과 응원 무대가 야구 팬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돌이 시구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 요정으로 불리기도 하죠. 작년 야구 시즌에는 어떤 걸그룹들이 시구를 하며 승리 요정이 되어주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르세라핌 채원 은채. 르세라핌의 리더 채원이와 막내 은채는 작년 두산베어스의 시구 시타를 했었는데요. 특히 은채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두산베어스의 팬이었다고 하죠. 이날 두산베어스는 상대인 KT 위즈를 11-8로 이겨서 르세라핌은 두산베어스의 승리 요정이 되었습니다. 엔믹스 서륜 베이. 엔믹스는 동갑내기인 서륜과 베이가 LG 트윈스의 시구와 시타를 했었죠. 특이했던 점은 시구를 한 서륜이 좌완 투수였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빠른 볼을 던졌지만 베이의 몸에 맞는 데드볼이었죠. 하지만 베이가 배트를 휘둘러 스트라이크 판정이라고 하네요. 엔믹스 역시 LG 트윈스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승리 요정이 되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유나 민영. 브레이브걸스도 작년 8월 부산의 사직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며 막내 유나와 리더 민영이 시구와 시타를 했었는데요. 연습 때부터 구속은 느렸지만 꽤 정확한 제구를 보여준 유나는 시구 때에도 민영이 자신을 맞출까봐 겁내하던 것과는 달리 좋은 제구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날 롯데자이언츠가 NC 다이노스에게 패배하며 브레이브걸스는 승리 요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빌리 츠키 션. 빌리의 표정장인 츠키와 걸스플래닛 출신 션은 SSG 랜더스에서 시구와 시타를 했는데요. 션은 타자들이 집중을 위해 먹는다는 해바라기 씨를 열심히 먹어가며 시타 연습을 했고, 츠키는 하루에 공을 2-300개씩 던져가며 시구 준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시구 시타 전 선수들과의 연습에서도 츠키의 공은 강력해 보였는데요. 실전에서도 강한 볼로 환호와 박수를 받은 츠키. 그러나 SSG 랜더스도 이날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빌리는 승리 요정이 되지 못했네요. 조유리. 부산 출신의 유리는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에서 시구를 했었죠. 야구공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지만 의외로 코칭을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구 전에 꼭 승리 요정이 되겠다고 외친 유리. 시구는 원바운드를 하며 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롯데 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유리는 약속대로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 요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 훌륭합니다. 우주소녀 보나 설아. 최근 우주소녀로 재계약을 한 보나와 설아도 작년 두산베어스에서 시구와 시타를 했었는데요. 우주소녀의 시구하면 엑시의 패대기 시구를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보나는 연습부터 강력한 공을 보여주더니 시구에서도 멋진 공을 던졌습니다. 우주소녀의 보나는 이전에 두산베어스의 시구를 하러 왔을 때 승리 요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두산이 승리하며 우주소녀를 승리 요정으로 만들어졌네요. 스테이시 시은 세은. 스테이시의 시은이와 세은이는 LG 트윈스에서 시구와 시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 때문에 시구 시타 행사를 하지 못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줬었지만 약 한 달 만에 다시 야구장을 찾아와 멋진 시구를 보여줬죠. 다시 찾아와 응원해준 스테이시 덕분인지 이날 LG 트윈스는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승리하며 스테이시도 승리 요정이 되었습니다. 이달의 소녀 하슬 체리. 이달의 소녀 멤버 하슬과 체리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시구와 시타를 보여줬는데요. 처음 해보는 야구이지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이뻤죠. 거기에 하슬의 하트를 날리는 페이크 시구는 모든 사람들을 속였는데요. 이후 하슬과 체리는 안전하게 시구와 시타를 마쳤죠. 하지만 이날 기아 타이거즈가 패배하며 승리의 요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브 원영 이서. 아이브의 원영이와 막내 이서도 두산베어스에서 멋진 시구와 시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원영이가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란 야구팬들의 환호성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안전하고 깔끔한 시구와 시타를 선보인 원영이와 이서. 거기에 아이브는 멋진 공연으로 열심히 두산베어스를 응원했지만 두산베어스가 패배하며 아이브는 승리 요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영이는 아이즈원 시절에도 두산베어스에서 시구를 했었는데요. 이날도 두산베어스가 패배하며 승리 요정이 되지 못했었죠.
거죠? 올해에도 시구를 한다면 승리 요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최예나 스마일 히어로 예나는 NC 다이노스에서 멋진 시구를 보여줬는데요. 시구를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서 선수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기도 했죠. 정확한 투구 폼을 보여준 예나. 그러나 예나도 NC 다이노스가 SSG 랜더스에게 패배하며 승리 요정이 되진 못했네요.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는 많은 아이돌들을 초대하여 시구와 시타를 보여줬는데요. 트라이비 송선 미래, 프로미스나인 새롬 규리, 여자친구 유주, 버스터즈 윤지 지은, 우아 나나 우연, 하이키 리나 옐, 라필루스 하은 샤나, EXID 솔지, 트라이비 송선 켈리. 10번의 경기에서 아이돌을 초청하여 6승 4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시구 레전드 탑3 이쯤에서 놀라운 시구를 보여준 연예인들을 소개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놀라운 폼과 구위로 여자 연예인 시구 레전드가 된 3명이 있죠. 첫 번째는 홍드로 홍수아. 야구를 하기 위해 제대로 된 복장과 야구선수 페드로를 닮은 투구폼, 거기에 놀라운 구속까지 선보이며 많은 야구 팬들의 찬사를 받았었죠. 두 번째는 랜디 신의 박신혜. 전설적인 좌완 투수 랜디 존슨과 똑같은 투구폼을 선보여서 많은 야구 팬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홈가너 에이핑크 봄이. 보통 여자 연예인들은 힘 때문에 마운드보다 더 앞에서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데요. 보미는 놀랍게도 마운드 위에 올라 완벽한 제구를 선보이며 포수에게 공을 다이렉트로 투구했죠.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며 보미는 계속해서 엄청난 시구를 선보였는데요. 시구에서 구속이 무려 76km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습에서는 80km가 넘은 적도 있다고 하니 놀랍네요. 리얼 승리 요정 시구 스타로 나오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진짜 승리 요정 아이돌도 있는데요. LG 트윈스의 팬인 나인뮤지스의 경리는 LG 트윈스에서 5번을 시구하였고 모두 승리하였다고 하죠. 그 다음은 러블리즈의 미주와 지혜인데요. 두 사람은 하나 이글스의 시구와 스타자로 3번을 나와 하나 이글스에게 3번 모두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하죠. 거기에 미주는 한 번 더 시구하러 나와 또 한 번 승리를 더해줬다고 합니다. 하나 이글스가 행복해지려면 미주와 지혜를 계속 초대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WBC 개막을 맞이해 2022년 멋진 시구와 시타를 보여준 걸그룹들과 몇 가지 시구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레전드 아이돌 시구가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까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